안용복은 부산에 있던 외관에 왕래하여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해요. 울릉도에서 어부들과 조업을 하고 있던 1693년 어느 날, 울릉도까지 와서 고기를 잡는 일본 어선을 발견해요. 항의를 하다가 일본 어선에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기죽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니 와서 고기를 잡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영주는 상부에 이를 보고했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대마도에서 붙잡혔다가 겨우 풀려났어요. 조선에 돌아와서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일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일로 조선의 정부에서는 울릉도,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인의 조업을 금지시켰어요. 1696년, 안용복은 다시 울릉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또 일본 어부를 발견했어요. 그는 조선의 관리처럼 꾸미고 일본에 직접 찾아갔어요. 안용복은 일본으로 가서 조선의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주장했어요. 안용복이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일본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보낸 상태였어요. 조선에 돌아온 안용복은 이번에도 상 대신 처벌을 받았어요. 관리 행세를 하여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사형을 주장한 관리도 있었지만 안용복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국가가 나서서 하기 힘든 일을 개인이 해결했으니까요. 결국 안용복은 1697년 유배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당시에는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때 안용복의 용기 있고 대담한 행동은 지금까지도 독도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어요. 안용복은 독도 지킴이이자 훌륭한 민간 외교가였어요.